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이렇게 풀려서 있는데요. 이제 구독자님들은 내가 그냥 택방에게 젖 먹는 애를 왜 묶어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얘들이 젖 먹을 때라도 이래 묶어놔야 된 이유 중 하나가 저희 집에는 여 구룡이가 있고요. 얘가 있고 여기 보면 두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 암놈 개들이나 순놈 개들도 야 이렇게 자기 혼자 풀려서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은데 혹시라도 얘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예리가 다칩니다. 예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특히 저 이 둘이는 지금 풀어놓게 되면은 큰 난리가 납니다. 새끼를 뺏어가려고 하고 둘이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애들아 전번에 한번 풀어놨었는데요. 이거 보십시오. 꼬리 딱 세우고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. 또 싸움합니다. 이렇게 놔두면 새끼를 얼마나 아끼는지 둘이가 이제 그 부러워가지고 저도 갑자기 뭐 그냥 도둑으로 시집을 갔는데요. 이 구룡이 저 보십시오. 저 질투가 너무 많아서 예리를 풀어놓으면 큰일 납니다. 근데 지금 구룡이는 이제 좀 받아줍니다. 저렇게 이제 애들이 조금 커가니까 이렇게 받아줍니다. 조금씩 이렇게 구룡이 구룡아 너무 그러면 못 써. 그러지 마. 저 보십시오.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심하긴 하지 않습니다. 구룡아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. 이러다가 혹시 꽝 해서 싸움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그러는데 이리와 예리야 가자 이리와 예리 데리고 갑니다. 가자 이리와. 그리고 예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애들의 이제 뒤처리를 하면서 애들 오물을 다 먹습니다. 오물을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소화력도 약해지고 이래 하는데요. 이제 소화력도 약해지고 이래 되면 애들이 수시로 대변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풀어주는데 내 영상 찍을 때만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예리를 왜 묶어놨냐고 이래 하는데 풀어 놓을 적에는 내 보호 아래서 풀어 놔야지 싸움을 하더라도 말기고 이라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. 아이고 많이 컸습니다. 이제 실눈도 뜨기 시작했고 움직이는 게 와우. 예, 고개 들고 저, 아이고. 응? 눈 떴다. 이 녀석 봐라. 아이고. 이 녀석은 눈을 좀 떴습니다. 아이고. 한쪽 눈만 떴습니다. 한쪽 눈만. 다들 저 녀석 한쪽 눈만 떴습니다. 신기하게. 한쪽 눈만 뜬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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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보자. 양쪽 다 떴구나. 한쪽만 뜬 줄 알았는데. 이 녀석이 제일 눈을 먼저 떴습니다. 아이고, 이뻐라, 이뻐라, 이뻐라. 버둥버둥 합니다.
저 짖는 녀석도 있습니다. 저 보십시오. 짖습니다. 짖죠. 과연 구룡이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가 봅니다. 전부가 다 털이 장모입니다. 장모. 단모가 아니고 예리처럼 털이 짧은 단모가 아니고 전부가 다 장모에다가 귀는 예리를 닮아서 다 귀가 얼굴에 붙어 있습니다. 얼굴에. 그 발목 두께도 엄청나게 골격이 아이고 참 신기합니다. 짖습니다, 이게. 예리야, 너도 옷 다 젖혀갖고 그래 오면 어떡해. 아, 이 녀석. 예리가 이슬에 푹 젖어가지고 이렇게 오면 새끼들한테 좀 문제가 돼서. 나와. 이제 나와. 네, 좀 털게. 새끼들한테 다 묻어갖고 가잖아. 아이고, 이 씨자, 이거 대봐. 네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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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짖습니다, 짖어.